추석 연휴 내내 날씨가 참 좋았는데 오늘은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 제주도와 남해안에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또 지리산 부근은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경북과 전북은 최고 80, 중북부 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또 지리산 부근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종일 이어지다가 오후 늦게 북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아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22도, 대구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낮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